장진혁 씨의 사연입니다. 어느 주말 첩첩산 중에 산골에 있는 외갓집을 갔습니다. 할머니께서 만들어주신 콩국수를 배터지게 먹고 오는데 그냥 급동이 아닌 설사급동을 만났어요. 아시겠지만 설사급동은 방귀도 함부로 껴서는 안 될 실실 새나오기 때문이지. 위장하고 나오죠. 어, 설사 딱 네. 설사가 꽉 찼을 때 그 느낌 아시죠? 네. 예, 이거 진짜 이거 함부로 방귀 끼면 큰일 납니다. 바람으로 위장하고 나옵니다. 예, 예. 그냥 자, 흠, 어, 어서, 그, 참아보려 했지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인적 드문 길가에 차를 붙이고 비상 깜빡이를 켜놓은 채 반대편 밭도랑으로 내려와서 주변을 살펴봤습니다. 그리고는 개미 한 마리 없는 걸 확인하고. 바지를 내리자마자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내고 한숨 돌리고 먼 산을 바라보며 여유를 가질 무렵 바로 그때 언덕 아래로 내려와 있어서 보이지 않았던 제 차가 비상 깜빡이를 켜놓고 세워둔 제 차가 아주 천천히 혼자 시멘트 길을 따라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. 순간 내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안 올리고 그냥 세웠구나. 정신이 아찔했습니다. 순간 전 아무 생각할 것도 없이 동물적인 감각으로 똥싸도 말고 바지를 무릎까지만 올리고는 서둘러 언덕을 올라가 차를 뒤따라 미친 듯 뛰기 시작했어요. 아 어떻게? 어차피 보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서 창피할 것도 없었기 때문에 다 올리고 뛰었어요. 하반신 노출은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. 차는 잡힐 듯 말 듯 정말 죽을 듯이 뛰어서 겨우 따라잡을 무렵 그런데 갑자기 차가 급하게 속도를 내더니 그냥 확 달아나버리는 거예요. 아 누가 훔친 거야? 그리고 전 분명히 봤습니다. 운전석에 누군가가 타고 있다는 걸. 그리고 생각했습니다. 아, 지금 내 차를 도둑맞은 거구나. 누군가 내 차를 훔쳐서 달아난 거야. 아, 어떡하지? 정말 하늘이 노랗게 변하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. 하염없이 저 멀리 사라져가는 차를 보며 눈물까지 핑돌며 좌절하고 돌아서는데 아 그런데 어라? 제가 세워둔 곳에 제 차가 비상 깜빡이를 깜빡이며 그냥 서 있는 거였어요. 에이 뭐야 어떻게 돼? 그렇다면 저는 네 그렇습니다.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저는 웬 남자가 자기 차를 운전해 가는 걸 잡으려고 똥싸도 말고 바지를 안 올리고 하이노출로 좀비처럼 따라갔다는 결론이 생긴 겁니다. 어떡하지? 그 도망치던 차주는 얼마나 놀랐을까? 완전 무섭죠. 차의 색깔과 차종이 분명 저랑 똑같아서 착각했던 겁니다. 그리고 다음 날 외할머니께서 전화가 왔어요. 너 어제 집에 갈 때 이상한 미친놈 못 봤냐? 아니 그 동네 이장이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홀딱 벗은 미친놈이 그냥 이장 차를 따라와갖고는 그냥 무서워서 혼났다 그러던데 너 그 미친놈 너 못 봤냐? 어? 세상에 촌구석에 별 미친놈들이 있어. 아이고. 할머니 죄송해요. 그 미친놈이 저예요. 그리고 이장님 죄송합니다. 제 차랑 똑같아서 제가 헷갈렸어요. 저희 어머니들이